중급 3년차 영어의 이해 수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교재는 동일합니다. 레이몬드의 실리반인가요? 이분의 책 파트 3 파트가 중급 3년차입니다. To Mock a Mockingbird에서 9장부터 해서 26장까지, 25장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량이 조금, 그러니까 1년차나 2년차에 비해서는 좀 많아요. 그죠? 우리가 1년차에서 파트 1 했었고, 2년차에서 파트 2 했었고, 3년차에 파트 3. 이후 부분은 다 3년차에 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영어의 이해와 콤비나토리 로직이라는 것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이게 뭔지 궁금하실 텐데, 콤비나토리 로직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기초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걸 꼭 알아야지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알아두면 훨씬 더 요긴하죠. 펑셔널 프로그래밍과 그리고 수학의 기초, 수학적 사고 혹은 수학의 원리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수학과 펑셔널 프로그래밍이 상당히 밀접합니다. 대략 해서 이게 1년치 학습 분량으로 제 9장부터 학습을 해나가게 될 겁니다. 이 수업은 물론 여러분들이 이전에 중급 1년차와 2년차 영어의 구조 수업을 다 마쳤다고 가정을 합니다. 영어의 구조 수업 마치고 에피소드 200개죠. 200개 에피소드를 다 마치고 그리고 이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중급 1년차에 람다 캘큘러스의 기초라는 게 있어요. 람다 캘큘러스 기초. 있죠. 여기까지 두 개를 마치고 그리고 또한 코딩 부분에서 자바스크립트를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자바스크립트와 좋기로는 타입스크립트까지 같이 마치고 수업에 들어오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물론 이제 하스켈도 초급 과정이죠. 초급 하스켈까지 공부를 하고 그런 다음에 수업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수업은 병행, 이거는 사전에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받기 이전에 마쳤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이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해야 될 게 중급 하스켈 어드밴스드 하스켈 하고 자바스크립트, 펑셔널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인공지능이죠. Artificial Intelligence 요 세 개 세 개 과목들은 같이 진행을 해야 됩니다. 하나 더 있네요. 수학도 같이 진행해야 됩니다. 캘큘러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중급 3년차니까 캘큘러스 시작을 하셨을 거예요. 캘큘러스 미적분이죠. 미적분하고 그리고 나중에 하다 보면 디스크리트 매스매틱스도 같이 하게 될 겁니다. 이산수학이라고 표현하죠. 이산수학도 같이 이 과목들과 병행해서 학습을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겁니다. 그리고 이 수업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실전 프로그래밍이 되겠죠. 실전 코딩. 실제 여러분들이 자율주행 자동차라든가 오토노머스 뭐죠? 자동차가 칸가요? 오토노머스카라든가 혹은 무인 자율 운영 은행. 뱅크죠. 은행원이 없는 은행입니다. 이런 것들을 코딩을 바로 시작하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실전 코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거치는 마지막 수업이 되겠네요. 마지막 과정들이 되죠.